자, 여기에 아무런 문명의 흔적도 없는 빈 땅이 있습니다. 있는 건 그저 산과 들, 강, 나무, 그리고 동물들과 같은 자연 환경뿐이군요. 이 땅은 이제 여러분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문명의 발자국을 남겨봅시다. 어떤 방법으로 남겨볼까요? 뭐 한적한 농촌을 만드셔도 좋고, 어느 정도 인구가 모여있는 중소도시를 만드셔도 좋으며, 수십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는 대도시, 혹은 고층 건물들과 복잡한 도로, 대중교통들이 섞여있는 대규모 상업지역을 만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문위원들은 있지만 간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매립지 바로 옆에 주거구역을 만들어도, 거주구역 바로 옆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도, 하다못해 이런거나 요런거나 그 외에 여러가지를 한다고 해도 간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도시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심시티4는 2003년에 일렉트로닉 아츠, 즉 EA의 맥시스 팀에서 개발한 심시티 시리즈의 4번째 작품입니다. 본 작품은 국내에서 전세계 최초 발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지원을 하죠. 인게임상에서의 번역 또한 일부 오역이나 누락된 부분을 제외하면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는 편입니다. 자문위원단들의 이름과 배너로 표시되는 개그성, 단신 뉴스 등도 국내 유머 코드에 맞게 번역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작품은 강산이 한 번 변하고 두 번째 변하려고 하는 2020년 현재까지도 도시를 만드는 게임, 즉 시티빌더 게임의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럴만한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죠. 2013년에 출시된 심시티 또는 편의상 심시티5나 심시티2013으로 불리는 그 작품이 흘러넘치는 문제들과 도저히 퇴치할 수 없는 각종 악성 버그들로 인해 팬들로부터 철저한 외면을 받고, 하다못해 EA 측에서도 넥시스 팀을 해체하는 철퇴를 날려버려 시리즈를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버렸습니다. 그와 함께 시티빌더 게임 또한 앞날의 먹구름이 끼게 되었죠. 그러다 2015년에 출시된 시티즈 스카이라인이 한 줄기 빛처럼 내려와 시티빌더 게임 장르를 살리게 됩니다. 넥시스 팀은 해체가 되었지만 심시티 시리즈 자체는 모바일로 출시된 심시티 빌드잇이 호평을 받아서 시리즈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현재는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시티즈 스카이라인을 플레이하고 있고, 커뮤니티 사이트 또한 시티즈 스카이라인 쪽이 더 활성화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시티4를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몇몇 대학에서는 심시티4를 아예 대학 강의 교재로 활용할 만큼 그 입지가 높죠. 도시계획, 도로구획, 교통설계 등의 측면에서 무지막지한 연산량을 자랑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 현실 반영이 잘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003년 당시 그래픽의 한계상 건물 자체는 네 방향으로만 전환 가능한 2.5D를, 지형은 3D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임과 같은 포터뷰를 제공을 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는 해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낮과 밤의 변동, 그리고 그러한 변동에 따라 바뀌는 도시의 주간 모습과 야경은 당시로서나 지금이나 실제 도시를 보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평가를 받고 있죠. 시티즈 스카이라인이 큰 인기를 끌고 대부분의 유저들이 그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지만, 심시티4 또한 유저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었었고 현재까지도 어느 정도의 팬들은 남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물론 현실 반영이 잘 되어 있다는 점도 있지만, 유저들이 직접 플러그인을 만들 수 있다는 점과 자체 제작된 플러그인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죠. 이로 인해 유저 자신이 만들고 싶은 건물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갖춘 건물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플러그인 가운데에는 거의 공식급으로 사용되고 있는 플러그인들도 있죠. 다른 플러그인들은 안 쓰지만 특히 교통시설과 관련된 플러그인을 사용한다고 하는 유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심시티4 오리지널과 확장팩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도 사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수단 자체로만 도시를 설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수단과 그 효율성에 관련된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보다 더 현실적인 교통 시스템을 갖춘 도시를 만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이 영상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그런 것들을 씁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심시티4는 더 이상 게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아예 현실에 반영하는 수준으로까지 향상시켜버렸죠. 제작 툴만 제대로 이용해서 만들어내면 현실에 있는 건물 무엇이든지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건물들의 특별한 기능을 부여해 게임의 난이도를 더 높일 수도 혹은 낮출 수도 있는 등 다양한 구경거리 및 재미를 선사하였습니다. 자, 이 게임에는 목표가 없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도시를 만들면 됩니다. 이 작품으로부터의 특징으로 큰 지도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하나의 큰 지도에는 소형도시, 중형도시, 대형도시들이 있고 이러한 도시들을 도로나 철도, 수도관이나 전력선으로 연결시켜 넓은 도시 권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도시 각각을 관리하는 시장님이자 동시에 하나의 큰 지도, 즉 광역을 설계하는 설계자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휑하니 비어있는 큰 지도를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시간과 노력의 결과물이죠. 처음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형을 손보게 됩니다. 완전한 평지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산악지대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으며 내륙도시 혹은 강을 끼고 있는 도시 또는 바다와 접한 해안지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지형을 손봐준 후에 드디어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도시를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오리지널에서는 난이도를 조절할 수 없지만 확장팩 이후부터는 난이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낮으면 더 많은 초기 자금을 가지고서 도시가 더 빠르게 성장을 하지만 난이도가 높으면 초기 자금은 적어지고 도시 발전 속도는 늦어지게 되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구역인 주거, 상업, 공업 구역을 지정하게 되죠. 그 이후 필요한 기본 시설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발전소라던가 급수원, 그리고 쓰레기 처리 시설 등등이 그러하죠. 자신의 도시에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이웃한 도시들로부터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몫이죠. 이웃하고 있는 도시와 전력선을 연결하면 전기를, 수도관을 연결하면 물을, 그리고 도로를 연결하면 쓰레기를 서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수도관과 전력선은 반드시 이웃 도시의 발전소와 급수원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죠. 어쨌든 기본적인 시설들을 갖추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영상에서는 심이라고 부르죠. 심이라고 하니 뭐 게임이 생각나는 것 같군요. 이 게임은 앞서 말한 대로 현실 반영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사람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전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도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도시를 고밀도로 개발시키지 않는다면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아마 설정상 개발 우물이나 수도 펌프를 쓰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고밀도, 즉 규모가 크고 높이가 높은 건물들을 올리길 원한다면 수도관 연결이 꼭 필요합니다. 발전소의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 풍력 발전이 아닌 한 반드시 대기오염을 유발합니다. 현실에서의 화력발전이 그러하죠. 도시가 성장해 나가면서 태양열 발전, 원자력 발전, 마지막으로 수소 발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도시 내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을 유발하기 싫다면 옆 도시에서 전기를 사오거나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죠. 아니면 플러그인으로 도배. 인구가 유입되고 도시가 성장해 나가게 되면 여러가지 보상 건물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팝업창에서 보신 것과 같은 시장 관사나 시청, 법원, 라디오 방송국, 그리고 동물원 등이 있죠. 각각의 보상 건물들은 고유한 효과를 가지고 있죠. 이를테면 주거의 적합성을 높이거나 상업 적합성을 높이거나 또는 수요를 높여주는 효과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오리지널에서는 각 보상 건물들마다 가지고 있는 해당 조건을 성립시키지 않으면 보상 건물들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확장팩과 디럭스 에디션에서 추가되어 있는 운전대를 잡아라 미션을 성공하는 것으로 조건에 상관없이 보상 건물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테면 시청의 경우에는 인구가 12,000명 이상 모여야 하지만 시장 관사를 설치함으로써 해금할 수 있는 시장 리무진, 그리고 이 시장 리무진을 통해 운전대를 잡아라 미션을 클리어하게 되면 시청을 인구에 상관없이 바로 해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보상 건물들은 유지 비용이 지불이 되지만 반대로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디메리트가 있죠. 수입을 담보하는 보상 건물들은 이런 거나 요런 거, 저런 거, 그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감이 오죠. 건설하는 순간 심들이 들고 일어나서 빨리 치우지 못하겠느냐고 시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도시를 만들든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만 도시 예산이 완전히 바닥나 부채가 10만을 넘기게 되면 게임이 끝나게 되고 저장되지 않은 채로 큰 지도로 나가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더 이상 시장직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시장직에서 쫓겨났는데 국회의원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더 웃기는 상황이긴 하죠. 심시티4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예산입니다. 확장팩과 디럭스 에디션에서부터 추가되는 튜토리얼인 돈벌기 튜토리얼에서도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학생 수가 23명에 지나지 않는데 학생 수용 능력이 125명인 학교가 있다고 하죠. 시스템상 교사 1명이 학생 30명을 전담을 하니 이 학교에는 교사가 5명이 있군요. 그러면 교육 예산을 줄이라고 조언이 날아옵니다. 보건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예산이 나가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도시가 성장해 나감에 따라 더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수입과 적자의 균형을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때문에 심시티4는 도시 세계 게임이면서도 동시에 도시 행정과 관련된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하나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교통 문제입니다. 본 작품에서부터는 통과 관련된 부분이 이전 작품들에 비해 더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확장팩에서부터 추가된 기능으로 거주자들의 통근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5,000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그 5,000명에 대한 통근 루트를 모두 계산을 하고 아침 출근과 저녁 퇴근 모두를 계산을 하죠.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이 그것이죠. 건물 하나에 대한 통근 패턴을 확인할 수도 있고 도시 전체의 통근 패턴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도시가 커지게 되면 이를 연산하는 데 있어 시간이 좀 걸리게 되죠. 2003년 처음으로 본 작품이 출시되었을 당시 권장 사양으로 돌린다고 해도 인구가 몇십만에 찍으면 버벅거리는 일이 다반사였죠. 단순히 구역을 배치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역과 구역 사이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무엇으로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도시를 만들게 되었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시티빌더 게임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작품인 심시티4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리즈 자체의 명맥은 이어오고 있지만 시리즈를 쭉 개발해온 팀은 지금 없죠. 공식 홈페이지마저도 사라져 있는 상황이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도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가지고 있는 타이틀은 분명히 화려하지만 시간의 흐름과 후속작의 치명적인 부진으로 인해 잊혀져가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 저는 시대에 놀라앉은 게임을 리뷰하는 리뷰어 드래그스타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